보마. 요즘에 핫한 삼성화재예요. 삼성화재 1인실 60만원, 그리고 지금 매일치라 거의 비중하게 동종업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간병인 사용입당 15만원, 요것 또한 매우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뭔지 아시겠죠? 삼성화재 이렇게 글씨가 작아. 예, 넘어갈게요. 자, 큰 병원 입원했을 때 입원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.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횟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병인 사용당 15만원, 그 다음에 나머지 7만원, 상급 종합병원 60만원,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있습니다. 근데 최저보험료가 만원이 아닌 2만원으로 가입이 된다. 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삼성화재 추천 담보 간병인 사용당 역시 메리츠랑 요즘에 동종업계 라이벌이죠. 메리츠가 출시가 돼서 좀 약간 위태위태할 거예요. 일반 병원도 요양병원도 다 보장이 되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실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네. 그리고 여자들은 건강검진, 가장 걱정되는 갑상선암, 네, 이런 거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갑상선암 치료비, 다빈치 로봇, 요오드 방사선, 표적항암까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종합병원 특정 암 특정 치료비는 5억, 그 다음에 암 다빈치 로봇 수술비는 1000만원,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으로서 암 진단 받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암 치료비 최대 6억까지, 그리고 최초 암 진단 후 5년 동안 전이암 재발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S화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뇌혈관 심장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자주 수술해야 한다는데, 관상동맥 우회술, 심박 조율 장치, 뇌종양, 심장 카테터, 스탠드 삽입술, 이 모든 걸 넣어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뇌 심장도 수술 회당 지급이 가능하고요. 관상동맥 우회 수술비, 뇌혈관 수술비 최대 6천만원까지 수술 회당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하고, 특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2대와 111대 수술비도 뇌 심장 모두 다, 1호종 수술비도 심장 내 관여 수술 약관에 정의한 거 모두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서 간편 라인업과 같이 기존 3호로 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뭐 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큰 이슈상은 삼성화재는 없고요. 똑같이 그냥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똑같이 삼성화재도 어느 때랑 똑같다. 단지 이제 보험료가 3월달 넘어서 4월달부터는 모든 질병 수술비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단비 이런 부분들의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농협 손해보험. 자, 보험 전원 주간에 올해의 보험 상품이죠. 굿스타트 건강보험이죠. 자, 가성비 굿이에요. 뇌혈관 허혈성 3000, 질병 상해 입원 후 통원 10만원까지 나오고요. 굿스타트, 네, 뭐 두 자녀까지 하면 1%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3일 보험, 뇌혈관 허혈성 90일 면책,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1년 미만 시 50%, 기타 부종면 아이사 19 1000만원, 그 다음에 굿스타트도 1000만원, 뇌혈관 허혈성도 2000만원,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